멍무하견 부범별하고 이불청성 절시비하라 분별시비 도망하니 단간신불 자기라나 오하이미 타불 이 말씀은 목무어석연 무분별하라.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눈으로 본다라고 분별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보는 족족 시시비비하지 말아야 돼요. 입을 청성 절십이라 귀로 들었다라고 해서 귀로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니니까 시비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분별시비의 도방아 분별심과 시비심을 다 놓아버리면은 단감심불자기라 다만 마땅히 심불 마음심자 부처불자 내 마음의 부처에게 귀해라. 다른 종교는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좌우된다 거지. 여러분들이 일체 중생 실불성 사상을 알고 있고 바로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라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여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내 부처에게 기회라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자기를 바로 보아라. 자기를 바로 볼 줄 알면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가 어떤 인물인지를 자기 자신이 잘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내일이 열반제일, 열반제일. 지금 경건주간이라고 해서 종단에서 출가해서 열반까지 부처님의 51년의 생애가 바로 2월 달에 있어. 출가, 열반. 출가는 형출가와 심출가로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회색 옷 입고 한 게 형상으로 출가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심출가, 마음으로부터 출가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출가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고 비울 줄 아는 그런 삶이 심출가니까 좀 불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마지막 공양을 춘다라고 하는 분이 공양을 했는데 그 공양이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너무 정성껏 해서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어 다 먹으면서 이 남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땅에 묻어라 그랬거든. 자기가 이미 변질되어 있는 음식인 줄 알면서도 그 춘다라는 사람은 정성껏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당신 먹고 배가 아파서 가셨어. 그런데 가시기 전에 가실 것을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란존자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슬퍼하고 있을 때만 아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색신을 다투지 못하니까 지금 빨리 물어야 된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정신을 가다듬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어디에 의지해서 수행정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래야 항상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화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이거든. 그러면서 이계이사나 개법을 스승으로 삼으라. 평소에 많은 불자들한테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일은 하지 말라 했던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것이 개행이야, 개행. 그래서 개법을 스승으로 삼으라. 이계이사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수행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염처관을 관해라. 그래서 사염처관. 몸. 내가 80년도 이걸 지었는데 그때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맨날 자기가 거울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늙어 있는 것을 잘 못 느껴. 여러분들도 진짜 이게 나라면은 멈춰 있어야지. 안 되지 않아요. 내 지난번에 왔을 때 무자 화두를 들으면서 무아,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없음으로써 걸려있지 않는 무예를 생각하라고 했고, 또 무심하고 무념해라. 내가 없다라고 지나가 아니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수 받을 수 있다. 수염처관을 관해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 사바세계라는 고해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항상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한테 닥치지, 받아들이는 것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마음심자, 심염처관.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네 번째, 법염처관. 무상한 걸 알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명상 안에, 입화산 안에 하는 것들이 바로 하염처관을 가느라. 네 번째 물었어.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차익과 같은 악덕 비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차익이라는 악덕 비구가 있었는데 부처님도 어떻게 못했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묵빈대처하라.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면 딱하니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탓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부처님도 어떻게 못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묵빈대처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부지런하게 정진해라. 너무나도 과욕을 부리지 마라. 항상 성질 내지 말고 온화하게 명상에 잠기는 그런 수행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도 마지막에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6년 설산에서 고행하다가 내려오셔서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마시고 몸을 회복해가지고 6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대로 고행하다 보니까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아 이건 아니지 이제 가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수자타에 가주는 우유죽을 마시고 니련사나 강가에서 몸을 씻고 녹야원에 딱 앉아서 21일 정진하다가 섣달 초 여덟 날 동쪽에서 떠오르는 새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거든. 깨닫고 어떻게 이걸 다른 분들한테 전해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교진여등 다섯 비구한테 초전 법륜이라고 해서 처음 법문했던 내용이 고, 진, 멸, 도, 사성제를 사는 거야. 모든 법을 사라고 마지막에 다시 부탁한 게 사성제 법문을 말씀했거든요.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집착 때문에 오면 집착. 사고 팔고라고 하죠. 이 사바세계란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 사는 우리가 우리 자체가 고통 속에 살아가 생로병사가 바로 고통이요 애벨리고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고통이요 원중이고 미워하는 사람 자주 만나 고통이 집착을 버리고 비울 줄 아네 비워야 돼요 비워 마음을 비우고 또 항상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도 갖춰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에 있어 생각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통을 벼르려면 어떻게 하냐 도를 닦아야 된다. 도는 뭐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팔정도 팔정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첫 번째가 정견인데 바른 견해 바른 견해만 있으면 일곱 가지도 다 따라올 수 있어 생각 견해 정견을 항상 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정사유 생각을 항상 바르게 할 수 있고 정어 바른 말 할 수 있고 좋은 얘기 할 수 있고 항상 다른 사람이 들어서 기쁘고 교훈이 될 말을 해야지 까시떳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정어 몸으로 짓는 업이 많아 정명 정명은 바른 직업이야 바른 직업 중에서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직업이 가장 바른 직업이다 바른 직업이 어떤 것일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항상 그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항상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정진해도 바르게 다른 짓거리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거든 그게 바른 정진, 정명, 바른 직업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정 선정에 드는 것도 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불교는 바르게 살기 운동이다 적어도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바세계에 다시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십선행 실천이 우리의 계획이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부처님 열반제일에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했던 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고진별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는 거니 집착을 벌려면 바르게만 살면 된다. 바른 삶이란 팔 정도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함께해 주기 바랍니다.